우리 그룹이 2015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2030 청년들의 새해 소망과 꿈을 응원하는 코오롱 헬로드림 토크 콘서트 청춘어람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그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이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2013년 장미여광과 함께한 청춘어람 콘서트, 직무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청춘이요! 이번 청춘어람에서는 대세 래퍼인 팔로알토, 키썸이 멘토로 나섰는데요. 이날 초대된 청년 500여 명은 두 멘토의 멋진 무대를 즐긴 것은 물론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고 고민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 그룹의 산업 소재를 예술품으로 탄생시킨 아트 오브 라이프전, 관객들이 함께 즐기는 플래시몹 MP3 엑스페리먼트, 자신에게 영상 편지를 남기는 2016 타임캡슐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청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선물했습니다. 헬로드림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우리 불타는 청춘들에게 제가 조언을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키썸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들어주시고 이제 좀 짧지만 강렬하게 이렇게 멘트를 보내주셔서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1년을 더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